Hello, hello. Welcome to the Miracle Blessing. 우리 친구들 Miracle Blessing으로 이렇게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어서 앉으세요. Welcome to the Miracle Blessing. 시연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으로 이렇게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비안 전도사님을 통해서 trustworthy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God is over the moon. That is over the moon. His crazy about you. His love is so true. God is over the moon. And if you wanna know how much he loves you so, just open up your eyes. And if you wanna see how awesome he can be, then open up your heart and soul and mind.
It was too fast. Okay, welcome. Welcome for the Miracle of Blessing. Yes, the, is there original one? The one that we loved it? Okay. Okay, welcome to the Miracle of Blessing. And we are learning through the Miracle Blessing for God's characteristic. So far, oh, it was not updated. Okay, so far, what did we learn? Anybody remember? God is holy. 거룩하신 하나님, loose? Loose, what? Self-sufficient, right? 와, 맞아. 자급자족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저께 배웠어.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Elliot or Aaron, Elizabeth. Merciful, 자비로우신 하나님 배웠어요. 우리 또 뭐 배웠지? 여기서 적어놨는데 있을 건. 어? 뭐예요? God is jealous. 근데 He also jealous.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시기에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죠. Yeah. Compassion에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God is patient. God is slow to anger. And God is righteousness, God is faithfulness. Okay, 맞아요. 다 기억하고 있는구나. Good job. So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God is trustworthy. Do you know what word is a trustworthy is? 뭐예요? You're right. Okay, the definition of trustworthy is able to be relied as honest and truthful. Actually, when you see the honest and truthful, it's one of the big God's characteristic, right? 우리가 하나님을, God is the 100% honesty, truthful, so we can 100% rely on God. Yes, I think it's not, okay. 이 전 걸로 업데이트가 된다. 그때 that's fine. And then 신뢰는 우리가 여기 한국말로는 믿을만한 하나님을 믿을만한 의지하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우리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안 믿을만한 사람인지 점수를 매겨. Yeah, it's Pinocchio, right? 나이 하면 코가 길어지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여기서 크레딧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 크레딧, 크레딧. 크레딧이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는 크레딧 점수를 높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가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뭘 사지 않아도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크레딧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 하면서 그 사람을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으로 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크레딧 점수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크레딧 점수가 낮으면 어? 저 사람은 별로 믿음직한 사람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part of? 근데 not actually. 우리가 그렇게 점수로 이 사람이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못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정해지지 않아. How about like your friends? 어떤 친구는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진실만을 얘기하고 그러고 하는 말은 모두 다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친구랑 친구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들이랑 친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당연히 믿음 지킨 한 친구랑 당연히 사귀고 싶지.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떨까? 엄마 아빠가 우리 그럼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놀이공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한테 좋은 걸 주고 싶으시니까 엄마 아빠는 믿음직하고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100% 믿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도?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지만 sometimes 아빠가 바쁜 일이 생겨.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엄마는 가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는 있지만 100% 의지할 수는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 우리 세상에서도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지 의지하고 내가 기댈 사람은 오직 한 분만 계셔. 그게 누굴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정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한테 뭐가 좋은지 가장 많이 아시고 또한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하신 분인지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찬양 부르는 것도 그랬죠. Yesterday and today is the same. Oh, there we go. Okay. So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며 신뢰할 만한 분이시란 걸 성경 전체에 나와 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를 대고 있어. 그 중에서 among the many characteristics in the Bible today we are talking about the Daniel. 우리 친구들 다니엘에서 들어봤어요? Daniel, right? 우리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과 trustworthy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let's find out. Before we are jumping into the story of Daniel, let's go over quickly about table of Bible timeline. Okay, this is the 우리 바이블이 어떻게 시작돼서 데니엘까지 가지 그냥 짤막하게 얘기할 거예요. God created the world. So God created Adam and Hawa. They sin. So they kick out from the garden. And then Noah, Abraham, 그 다음에 누구 있지? Isaac, Jacob, and Joseph. And Egypt. 하고 slave in Egypt. And Exodus and 40 years of wilderness. 그러고 and then promised land and promised to obey God in promised land. But Israel didn't obey. So it was cycle of judge. And God warned them. They asked for the king. Who was the king? Saul, David, and Solomon. Divide the kingdom. And God, they keep singing. And God warning the people for their disobey. It was our series of the last month. And after that, what happened? They, huh? 어떻게 해서? 또 맞아요. 또 신했지. And they are into captivity is our series over November. And in the part of the captivity, they took nobles and the young man who is healthy and strong. And Daniel was one among that group. Okay. 우리 Okay, trustworthy is dependable, reliable, honest, and faithful.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다니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었어.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는 큰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신실했어. 그러자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똑똑했다고 머리가 좋았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하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세워졌어요.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도 그런 지혜가 있고 정직한 다니엘을 좋아했어. 그래서 세 명의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일을 도와주는 그런 장관 Stella have a seat please 장관의 직위로 세워줬어. Okay, have a seat. Thank you. 앉으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는 우리 똑바로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장관으로 세워줬어. 근데 오케이 it's okay. Okay, focus please. Can I get your attention please? 근데 장관 중에서 사람들이 그런 다니엘을 보고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저 사람을 제 다니엘을 보기가 싫어.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지 하면서 머리를 붙잡고 생각을 해도 저 사람은 정직해서 아무것도 트집 잡을 게 없는 거야. 오케이, 엘리엇. 아하.
Yes. Maja, Maja. Daniel의 새 친구도 또 맞아. 걔네야, 걔네가. Yeah, that's the necessary. Okay, let's listen. 우리 한번 얘기 들어보고 다시 얘기해요. 어디까지 내가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대니엘이 어떤 거를 잘못했는지 찾았는데 대니엘은 정직하고 그러고 책임감이 강하고 진실되고 신실해서 아무것도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거야. 딱 하나 대니엘에게 트집 잡을 수 있는 걸 생각해냈어. 그것은 대니엘이 하나님께 하루 세 번 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트집을 잡을 수 있을 거라 했지. 그래서 사람들은 왕한테 갔어. 왕, 우리 30일 동안 아무도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혹시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하니까 왕이 마음에 들어 하면서 그 사인에 도장을 콱 찍어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다른 신한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로 던져놓기로 한 거야. 데니엘은 그 소식을 들었어. He knew, 알고 있었지만 평소대로 자신이 하던 대로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자 그 데니엘을 잡고 싶은 사람들이 데니엘에게 와서 잡았다 하면서 왕한테 가서 일렀어. 왕이시여, 데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신한테 절했어요. 우리 빨리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려요. 하니까 왕은 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데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구나, 이렇게 트집을 잡고 셋업을 한 거구나 생각해서 왕은 화가 났지만 자기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캉 찍은 거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치, 바꿀 수 없지. 왜냐면 왕은 왕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했던 말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데니엘 하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허락을 한 거야. 그러자 데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까 안 던져졌을까? 던져졌지. 던져지고 문을 막아버렸어. 왕은 너무 속상해서 하루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밤새 눈을 떴다가 아침이 되자 사자굴로 달려가서 이야기했어. 데니엘,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보니까 데니엘이 대답을 했을까? 대니엘 대답했지. 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저를 해치지 못했어요. 저는 멀쩡해요. 제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자 왕은 기뻐하며 데니엘을 건져주었고 데니엘을 속인 다른 나쁜 사람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니엘이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평소대로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한대. 그럼 우리 친구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데니엘처럼? It's pretty hard, right? 근데 데니엘은 하나님을 믿은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죄가 없고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란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데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준 거를 믿어요? 몰라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보지 않았고 하나님도 보지 않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How can you trust it?
그냥 알아요? 왜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도 못 믿겠지.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 신실하신 분이라시는 거, 정직한 분이라시는 거 우리가 알고 보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부터 선악과를 먹고 죄가 안으로 들어왔지. 그래서 하나님이랑 영원히 선악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라고 우리 배웠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지. 라면서 하나님 자리에 있길 원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몸도 죽지만 영혼도 죽는 벌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부터도 시작돼요. 거기다가 우리 can we read the Genesis 3 chapter 3 verse 15 please? 1 2 3. And I will be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Amen. 우리 영어 한국말로도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사탄을 여자의 후손이 이기고 승리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짓밟고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 And then the next Genesis chapter 12 verse 3,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아멘. 하고 한국말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신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우리 온 민족을 우리 지금 제먼 잼투 친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어. 이 모든 약속이 지금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한 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자의 후손이시자 사탄을 밟고 승리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사람이 누굴 가리키는 건지 알아요, 친구들?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해주시기를 말씀으로 다 나타내어 주었어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약속과 모든 증거가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창세기부터 예비하신,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고 하나님과 다시 친하게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 이 사실을 믿나요? 정말 믿어요, 우리 친구들? You guys believe it? 그거가 왜 믿을 수 있다고? How?
하나님께서가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창세기부터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눈을 만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 혹시나 믿음이 내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거 모두 말씀을 읽으면 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지켜주셨는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아멘. 이게 원래 말씀을 찾으면은 이게 the first page. Okay. So this time, please. Okay. 네, Bible. Can you take out your Bible, please? I'm sorry, because this is was my first page for the PPT. So I tried to find in the press, but I don't know what region. It just goes to the back. Please. Yes, okay. Okay. 잠깐만. 오케이. Okay. This time, because you know what, I changed the Bible verse. It was instead of the Psalm chapter 19 verse 7, let's find Psalm 145 verse 13. Okay, this time let's find Psalm chapter 145, verse 13. 우리 145장 13절 말씀 볼게요. Okay, 145, verse 13. 아성이 찾았어? Yes, Psalm. Oh, you good. 찾으세요. Ps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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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네. Okay. Ps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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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쪽. 명선 우리 엘리 전도사님 said if you open the Bible in the middle, the Psalm comes out. I didn't know that. Okay, please open the in the middle and try to find the chapter 145. Chap Psalm. Can you open the in the middle, please? Table of contents. So, 맞아요. Just because I don't know. 614쪽. 614쪽. Over here? 여기다, 여기서. 140. This is Proverbs, right? Okay, yes. 여기다, 145쪽. 5장. 13절. Okay, this time I'm not gonna play on the screen, so you have to find your actually Bible. So let's read from the Bible. You need help? Okay, where is it? You find it. 13, right here. The 13 is here. You stop until here. The do 살 때. He does. 우리 다 찾았으면은 can you raise your thumbs up? 아, 성이 제일 먼저 찾았고요. Ruth 찾았어? 기대 잘랐어? 오케이. Okay. 우리 이건 이거 스크린 없으니까 let's read from the, okay, perfect. Let's read from the Bible, please. You guys ready? Yes. 큰 형아들, you Elliot, Aaron, you guys ready? Yeah. Okay. 한대요. Okay, let's do it. 1 2 3
It's an everlasting kingdom and your dominion endure through all generations. The Lord is trustworthy in all he promised and faithful in all he does. Psalm chapter 145 verse 13. 우리가 여기 하반절, 상반절, 하반절로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는 여기 하반절이 없는 게 더 많아. Which is the Lord is trustworthy in all his promise and faithful in all he does.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으며 모든 약속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믿을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아멘. 오케이. And let's read the Psalm chapter 90 verse 7 to 1 2 you guys you can read from the screen without the from the screen let's read one route voice 1 2 3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freshing the soul the statutes of the Lord are trustworthy making wise the simple 시편 19장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대. 증거가 어디서 나올 수 있다고요, 친구들? The Bible. Every word. Even 작은 약속부터 정말 구원의 약속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켜 주실 거예요. 아멘. Okay. Okay. Let's close your Bible. Thank you. Let's pray. Put your hand together and close your eyes and bow your head. 우리 기도할게요. Okay. 엘리야, 우리 기도할게요. Okay. 우리 사이먼, please.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 성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신뢰하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알게 해주셔서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또 예수님 닮아감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워크숍 할 때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말씀을 색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마음에 두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let's go to the restroom break.